What's up,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드디어 용엄의 정규앨범 Bangkok Legacy 앨범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뭐 SNS에서 보니까 Bangkok Legacy 앨범 듣는 거 인증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어제 간밤에 잘 들었습니다. 잠결에 들어서 이렇게 막 지금 제가 뭐 기억이 많이 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Bangkok Legacy 앨범에 대한 리뷰 비디오를 만들어 볼까 해요. 총 파트 1, 파트 2 두 개로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트랙 순서대로 처음부터 7번 트랙까지 그리고 8번부터 14번 트랙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악은 짧게 들어보고 제 얘기를 말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유튜브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영웅의 Bangkok Legacy 앨범을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뭐부터 해보느냐, 1번 트랙이 바로 생파 인 더 시티 였고 제가 이미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1번 트랙 생파 인 더 시티는 건너뛰고 2번 트랙 맘 I'm sorry 2559 이 곡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orry. 어머니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어머니한테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나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부모님한테 약간 얘기하는 듯한 가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서 약간의 그 효도성의 가사를 볼 수가 있죠. 부모님에 대한 가사를 쓸 때는 다들 약간 눈물을 나게 만드는 그런 트랙들이 많은데 이게 또 사람들이 약간 지겨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엄이 또 힙합의 느낌을 잘 살렸고 그리고 약간의 그 영엄이 전매특허인 싱잉 랩으로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감동을 주는 트랙보다는 좀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프로듀서가 게임베이더였군요. 다음 트랙 사수인 라티칸 해석해보니까 다크나이트네요. 다이아몬드 MQT가 피처링 했죠.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을 다크나이트라고 사람들이 부른대요. 자신을 약간 외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영엄이 특히 이 앨범에는 사랑에 대한 가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재밌는 구절들도 있어요. 나는 당신이 나쁠 때 당신 곁에 있고 싶다. 당신이 괜찮을 때 우리는 헤어진다는 거를 기억해라. 약간 좀 역설적인 이런 라인들도 있고 좀 인상적인 트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마치 그녀를 데려가 우주선 위로 날아가는 다크나이트 이런 표현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다음 트랙 텐션이 되게 좋아. 다 바이브들이 어두운 느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역시 영엄은 자신이 어떤 트랙에서 자신이 싱잉 랩을 뱉어야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이 곡의 제목이 꿈깽? 이렇게 있더라고요. 따뜻한 카레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왜 따뜻한 카레인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도 사랑 얘기가 있어요. 되게 영엄한테는 되게 그리워하는 되게 많이 좀 절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예전에 뭐 타라렉 같은 경우도 가사가 영엄의 또 진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가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애절한 느낌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트랙들에서는 사랑을 표현할 때는 그렇게 어두운 바이브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좀 다들 즐길 수 있을 만한 칠한 바이브로 뱉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바이브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컨넝크니 해석하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되게 영엄 스타일만의 어떤 R&B 음악을 듣는 느낌이에요. 다 트랙들이 사랑 얘기인데
You're my trap queen. 나는 질투해야 돼. 그녀는 천사보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줘. 조금만 떨어져 있어. 당황하지 마. 영웜의 가사를 이렇게 보면 사랑 얘긴데도 약간 재치 있는 느낌도 있고 비주얼라이징이 되는 뭔가 자기가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 상태라는 거를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 쉬워서 좋은 것 같아. 다음 트랙입니다. 가사를 못 구했어요. 릉나오 캄낙 라이터나 전설적인 러브 스토리라는 트랙이고 가빈디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게임 베이더가 프로듀서로 되어 있네요. 힙합이 아닌 좀 다른 장르로서의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바이브들은 뭐 캘빈 앨리스나 다프트 펑크 같은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영웜은 이런 뭐 코어한 랩을 하는 스타일의 래퍼가 아니고 굉장히 좀 그 싱잉 랩 자체가 힙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르에서도 좀 통용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장르로 외도를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다음 트랙 Bangkok Legacy입니다. Young I'm motherfucker. 저는 이 트랙을 좋아하는 이유는 영웜의 어떤 본연의 랩 스킬을 굉장히 극대화시킨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외로 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랩핑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옛날에 랩 이즈 나우에서 영웜이 프리스타일 랩 했던 때가 막 생각이 날 정도로 약간 영웜의 전투적인 모습들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곡인데 자, 이 곡의 가사를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의 뭐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사가 지금 방콕에 놓여져 있는 좀 자신이 생각하는 뭐 정치적이든 뭐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약간 비판을 하고 있는 가사이기 때문이에요.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방콕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고 굉장히 유명하죠. 핫한 도시인데 사실 우리가 로컬에서 바라보는 방콕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 방콕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고 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을 하고 싶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존나 좋습니다. 시작부터 약간 그 날카로운 느낌이 딱 느껴지면서 Young I'm motherfucker 하면서 시작하면서 랩이 아주 거칠게 들어가는 게 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가 어제 잠결에 들으면서 들었던 트랙 중에는 이 Bangkok Legacy가 저는 제일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또 다음 리뷰 비디오를 통해서 또 몇 곡을 더 들어보겠지만 현재까지는 1등입니다. 저는 싱잉 랩의 영웜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그 본연의 영웜이죠. 거칠고 약간 날이 서 있는 진짜 그 랩 이즈 나우에서 막 랩 배틀 할 때 그런 전투적인 영웜의 모습도 굉장히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을 약간 소환시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